안녕하세요, 이완석입니다. 자, 오늘 그 미생물 발효,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유원 플러스 균이죠. 예, 요균 발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책을 한권 읽었습니다.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원칙. 그 아마존 뭐 베스트셀러 1위를 뭐몇 년간 이제 차지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좀 유명한 책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지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원칙 그 책에는 그 주식 이제 투자 주식 뭐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발효에 대한 원칙 발효 미생물 발효에 대한 원칙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칙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한 이야기 중에서 한번뭘 투자를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요행이라고 그러죠. 요행. 내가 이번에 이제 어떤 회사 주식을 샀는데 그게 몇달 만에 뭐 10배로 뛰었어. 20배로 뛰었어. 그래 나돈 많이 벌었어. 또 주변 사람들한테 한턱도 내고 저 그건 요행이에요. 예, 그건 요행이고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일정한 법칙들이 생깁니다. 어떤 시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제 오르게 되고, 어떤 시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내리게 되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기본 자본금이 만약에 이제 10개라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에는 몇 개를 투자를 하고, 어떤 종목에는 몇 개를 투자하고, 이런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원칙.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첫째, 리스크를.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더라도 이제 그렇게 벌다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폭등하면서 버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세월을 예를 들어서 이제 5년, 10년 뭐 이렇게 이제 세월을 묵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지만 그게 100, 200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근데 발효 미생물도 사실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뭐 무조건 넣으면 뭐 완전히 뭐 완벽하게 되는 그런 미생물은 저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생물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미생물, 비록 눈에 안 보이고 작다 그래도 이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물론 이제 가루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물에 딱 넣고 이제 물을 이제 수분을 가하죠. 물을 딱 넣고 흔들어 가지고 현미경에 딱 찍어 가지고 보게 되면 얘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뭐 꾸물떡 거리는 게 보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제 아버님이 한약국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음양오행 역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한 보통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글 떼고 들어가잖아요. 그 옛날에도 뭐 이렇게 이제 한글을 다 떼고 하는데 이제 저는 한글을 잘 몰랐대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제 잘 못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한자는 뭐 이제 뭐 천자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자는 그렇게 금방금방 익혔답니다. 뭐이 갑을병정 이 글자는 뭐 당연히 그냥 가르치자마자 바로 알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 그 정도로 이제 그 원래 지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영어는 지독하게 못하면서 일본 말은 또 억수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영어는 못하는데 중국말을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러듯이 저는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이제 음양오행, 역학 뭐 이런 걸 계속 이제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공부하는 거뭐또그 관련 책들 이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만들어가 하는데 의외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거 이제 미생물 이제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점을 딱 찍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미생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점 하나 딱 찍은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
요 꿈틀꿈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미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바늘로 점 하나 딱 찍었을 때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의 숫자를 여러분들은 셀 수가 없죠. 왜냐면 그뭐 눈으로 이렇게 셀리야 셀 수가 없죠. 그래 이제 그 셀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 여기에는 1cc에 미생물 몇 마리 이상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셀리는 동안 또 미생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뭐 보통 100년 산다 이러는데 미생물들은 20분 만에 분열을 하는 미생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20분 만에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 미생물이 만약에 천억 마리다. 천억 마리가 20분마다 두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뭐그 이제 이런 이제 늘어나는 그 숫자를 우리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한 발짝 뛰었는데 그게 뭐몇 킬로가 돼버리는 이제 이런 것처럼 미생물들이 이제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요건 이제 파인애플을 이제 파인애플에다가 요걸 넣고 이제 발효를 시킨 거죠. 요건 지금 400배로 이제 그걸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들, 살아있는 미생물들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들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얘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온도를 좋아하고 어떤 당도를 좋아하고 또 어떤 그 매개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콩을 발효한다, 아니면 사과를 발효한다, 포도를 발효한다, 뭐 수박을 발효한다 할 때, 어떤 거하고는 좀이 균들이, 이 안에 있는 균들이 어떤 거하고는 좀 친숙하고, 어떤 거하고는 조금 이제 거부감이 생기고, 뭐 어쩌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무작정 넣어가지고 잘 된다. 그거는 이제 아까 주식 투자에서 요행을 바라는 거하고 똑같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우유에 넣게 되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됩니다. 우유 1리터에 이제 이게 1g짜리 숟가락이거든요. 이제 요걸 요게 이제 1g이에요. 1g인데 이제 이거를 1리터에 두 스푼을 넣습니다. 2g 정도를 넣는 거죠. 어제 에어컨을 틀고 잤더니 목이 좀 그칠그칠하네요. 자, 요게 이제 두 스푼을 넣으면 2g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된다. 실제로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요구르트가 왜 이렇게 묽어? 뭐그 순두부처럼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몇번 만들어 보면 돼요. 몇번 만들어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온도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묽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밑에는 이제 노란 유청, 이제 우유청이죠. 노란 유청이 나오고 위에는 치즈처럼 이제 이렇게 좀 딱딱하게 이제 부글부글 이렇게 올려오는 그렇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온도 탓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이제 온도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보통 잘 됐을 때는 이제 그 순두부처럼 이제 물렁물렁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퍼먹어? 이러는데 그걸 냉장고에 딱 넣어버리면 실제 이제 유산균들이 온도가 차워지면 유산균들이 활동을 안 하거든요. 유산균이 활동 안 하게 되면 이제 그게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먹는 이제 요구르트가 되는 거죠. 마트에서 여러분들 사 먹을 때 이제 뭐 요구르트 이렇게 사 먹으면 조금 뻣뻣하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마트 끄도 온도를 상온에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묽어집니다. 순두부처럼 묽어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사 먹을 때는 그게 냉장이 돼 있잖아요. 냉장된 걸 먹으니까 조금 굳어진 것처럼 이제 굳어지죠.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온도 따라 어떤 미생물들이 활성화 되느냐 따라 가지고 굳어지기도 하고 또 묽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사실은 해보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것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제 미생물들은 이런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온도에서는 이렇구나. 당도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한번 하면서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거죠. 이게 생명체, 미생물이 생명체가 아니면 여러분 맞습니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딱 해가지고 뚜껑 딱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닫혀야 되죠. 이제 물건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생명체는 그때 그때 환경 따라 가지고 약간
간식 달라진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서너 번 정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르트를 저는 이제 매일 만들어서 이제 먹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만들어서 먹는데 뭐한 3, 4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제가 되게 매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단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한번 있다. 한번딱 있었는데 그 이상합니다. 이게 뭐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봤어요. 이제 우유가 도대체 성분이 뭐야? 이래가지고 또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탈지 분유라고 있는가? 아, 전지 분유. 하여간 그 가루 우유 있잖아요. 그 이렇게 건조해놓은 가루 우유에다가 물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치 그 진짜 100% 이제 우유처럼 만들어 놓은 이미테이션 우유가 있습니다. 그 우유 가지고 발효를 하게 되면 절대 요구르트가 안 됩니다. 예,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딱한번 이제 실패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유를 왜 맨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유를 못 찾았는데 뜻보니까 탈지 분유 가지고 우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느 회사 거다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 괜히 이제 막또 그런데 제가 휘말리기도 싫고 또뭐 가는데 여러분들 우유를 살때어 그걸 딱 분명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100% 우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거 가지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저기 저지방 우유 이런 거 발효 안 돼, 거의 안 됩니다. 그것도 요거 잘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보통 우유 가지고 하게 되면 요구르트가 다 되죠. 예, 그래 제가 한 3, 4년 동안 단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그거 한 번, 우유 아닌 거 가지고 해가지고 실패한 경우는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수많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저희들 발효 기술이 이게 뭐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바뀐다, 해마다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몇년 전에는 이제 이렇게 발효를 했다가, 이제 그몇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바뀌고 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로니아 있죠. 아로니아. 저희들이 7년 전에 아로니아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아, 6년인가? 7년인가? 하여간 막 그때 아로니아를 우리가 이제 그몇 톤을 샀어요. 몇 톤을 사가지고 이제 일단 청을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장기간 보관하려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청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분리해가지고 식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식초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로니아가 이제 균들을 향균 균들한테 저항을 하면서 이제 균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아로니아가 이제 좀 사람 몸에 좋다. 이제 사람 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름 이제 고름이라 그러나 하여간 뭐 이제 자꾸 나쁜 물질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아로니아를 먹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정화가 된다. 뭐 인터넷에 제가 구글 그 찾아보니까 이제 아로니아의 효능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아로니아를 좋아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맛이 그냥 아로니아 먹어본 사람들은 뭐 알겠지만 너무 씁니다. 근데 아로니아는 발효를 하게 되면 그 맛이 체리 브랜드, 체리 먹어봤습니까? 체리 맛이, 체리, 그러니까 체리 브랜드, 술, 체리 브랜드 술 같은 그런 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발효를 하게 되면. 예, 물론 이제 식초로까지 가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그게 되죠. 뭐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식초가 뭐 설탕물처럼 달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그러집니다. 근데 체리 브랜드 맛이 시그러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먹기가 사교롭진 않습니다. 막 시가지고 쓴그 아로니아 생과 맛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이제 아로니아 식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6년, 7년 된걸 지금 이제 식초로 만들고 있거든요. 예,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소 지금 이제 해마다 우리가 샀기 때문에 아로니아를 그게 5년 이상 된 이제 아로니아는 막 무조건 5년 이상 된 식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쭉 지금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아로니아 식초 만들 때 하고 지금 하고 이제 기술이 또 당연히 발전하죠. 6년, 7년 전에 이제 만드는 기술하고 지금 만드는 기술하고는 또 당연히 이게 자꾸 발전을 합니다. 뭐든 자꾸 발전하고 변화하고 뭐 이래 해야지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로니아 식초를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는 막몇 년씩 걸렸습니다. 이게 만드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저희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가격도 이제 조금 저희들이 원래 몇년 걸리면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가격도 저희도 올리지 않고, 뭐, 그리고 지금 이벤트도 하거든요. 이벤트 뭐, 5개 사면 1개 깨야 주고 막 그럽니다. 요렇게 식초, 이거 하여간, 500ml 맥주병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 5병을 사면 1병 깨야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 할인된 거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돈으로 뭐 빼주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이거 5병 가지고 뭐 하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식초 먹다 보면 한 달에 한두 병 금방 먹어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떨 때 이제 이빨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염증 생기고 그러면 뭐 거의 한 3일에 한 병씩 막 먹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걸 먹느냐? 물 타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그냥 원샷 하면 당연히 쏙 쓰리죠. 예, 물을 많이 타가지고 먹으면 되고. 저는 이제 평소에 물을 되게 많이 먹는 이제 그 타입이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아무렇지 않게 이제 마시게 되죠. 옛날에는 이제 그게 잘안 먹어져가지고 이제 저는 또 술을 또 요즘은 이제 술 거의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술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라고 생각하면 또잘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물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든, 술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든, 이제, 이게, 자꾸 먹다 보면, 이제 몸에, 이제, 그 아로니아의 특징이 이제 막 나쁜 막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불순물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거 하는 뭐 요런 이제 특징이 있다고 그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먹고 실제로 제가 몸이 오늘도 이제 아침에 제가 운동하고 왔습니다. 이제 운동하고 그냥 막 앉은 김에 영상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든 자꾸 해봐야 됩니다. 해보다 보면 기술이 점점점 늘고 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한 번에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다. 세상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특히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 물건은 그게 가능하죠. 생명이 없는 거는 가능한데 생명이 있는 거는 얘들도 저거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얘들도 피곤할 수도 있고, 얘들도 뭐 집단에는 뭔가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고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발효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발효 잘하는 방법, 뭐 조금 이야기가 괴상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